마지막 블랭킷에서 돗바늘 마무리할 때 여기에서 맨 마지막 코까지 다뜬 다음에 실을 너무 길게 자르지 마세요. 한 20cm? 15cm 정도만 잘라주세요. 15cm 정도 자르고 실을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고요. 돗바늘을 껴주세요. 실을 납작하게 만들면 돗바늘에 끼기 쉬워요. 얇은 돗바늘도. 낀 다음에 여기 우리 기둥사슬 두 개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코 머리에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서 뒤쪽으로 코 머리에만 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실을 일단 너무 잡아당기지 마세요. 다시 마지막 코 시작한 실이 시작한 그코 구멍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두 코만 만들었잖아요. 기둥 사슬 두 코만 만들어서 그 사슬 위에 코 머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코가 늘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체 코수가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남겨진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코 사이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블랭킷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실을 잘 숨기셔야 되잖아요. 이때 팁은 같은 방향으로 쭉 계속 하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또 당겨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실을 살짝 갈라서 반코 정도 걸쳐서 반대쪽으로 되돌아와 주면 실이 딱 고정이 돼요. 그 안에서. 한 코나 반코 걸쳐야 돼요. 아니면은 다시 되돌아오면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실을 너무 당기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가방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블랭킷을 만드실 때는 가운데 있는 실도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당겼을 때 왔던 방향으로 한번더 이렇게 그냥 짧게 잘라버리시면은 실이 쓰다가 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정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한코 정도 걸러서 한 코나 아니면 반코 정도 이렇게 코를 갈라서 반대 방향으로 쳐놓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실이 빠지지 않아요. 수세미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가운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둥 세운 거 마지막에 사슬 두 개만 세웠을 때 기둥 얘의 머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돗바늘 마무리하면서 코머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블랭킷 만드실 때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